네, 오늘 호텔 신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거의 뭐 3.4% 이 종목 코스피 200 종목이거든요.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면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가 나오면 이 종목도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흐름에선 그렇고요. 오늘 아마 대거 호텔 신라에 대한 분석이 나온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 면세점, 유통업이라는 부분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통업 중에서 가장 하반기에 최애 쪽은 어디냐,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고 매력적으로 보는 쪽은 어디냐, 증권가에서 면세점이에요. 그 다음에 편의점이에요. 근데 워낙 편의점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반등으로 치고 올라간 게 있었고요. 그리고 면세점은 1분기에 워낙 우려가 많아서 떨어졌다가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호텔 신라는 실적으로는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도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근데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이 과도하게 크지 않았나. 기대감이? 네, 근데 왜 떨어져 지금? 기대감이 너무 컸기에 네. 그 컨센서스가 좀 과도하게 좀 높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상반기로 따지면은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한 792억 원.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일단 면세점 자체의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았던 걸로, 면세사업 자체는 괜찮았던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네. 이제 이게 시장에서 뭔가 의견이 부딪히면은 오히려 주가는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 증가율을 봤거든요. 증가율. 예,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1분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순이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 1분기, 그리고 뭐 3분기 대비 2분기, 이렇게 2분기 대비 3분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수익성 성장도 좀 떨어졌거든요. 보니까 뭐 수시로 나가는 것도 있었고, 일회성 요인은 있었어요. 이걸 제거를 한다면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면세점은 아무래도 이쪽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본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실적은 잘 나왔는데 1분기에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는 덜하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수익 성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호텔 신라나 면세점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요인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쪽에서 잘 팔릴까? 혹시 따이공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으로 인해서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데 이걸로 더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먼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무엇을 보느냐를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전자상거래법이 중국 쪽에서 지금 이제 더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따이공에 대한 규제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에 우려감이 더 있지 않나. 사실 사람 들어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떨어진 면은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래서 항공으로 오는 건 괜찮은데 선박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줄어 따이공들이 줄어들었더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는 조금 다시 한번 우려 요인, 이걸 만약에 실적으로 많이 커버를 해줬으면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적으로 이번에는 좀 커버가 좀 안 된 것 같아, 부족했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입찰을 하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 3개가 더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경쟁 심화 때문에 우리 많이 떨어졌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우려감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면세시장은 좀 성장하는 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또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에는 이쪽이 좀 더 힘들어 보이고, 이쪽을 보자니 또 이쪽은 좋아 보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면세점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뭐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일본과의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그거는 보면 그거는 아직도 네.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거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아직도 반영을 미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점이 좀 심리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명성 앵커가 얘기를 한 것처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네, 네. 그냥 거의 예상치 수준의 실적이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자꾸 어떻게 보면은 면세점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면세점이다 보니까 네. 안 좋은 쪽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좀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도 크다. 그러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사도 되는 게 아니냐 얘기를 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죄송하지만 지금 심리적인 요인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 하나에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명성이커는 어때요? 사실 제가 명동을 나가봤더니 제가 볼 때 한국인보다 명동은 외국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맞습니다. 네, 명동은 그런 진짜 걸 보면 아 이거 면세점 안 될 이유는 없는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명동은 진짜 한국에서 제가 홍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만 살았는데 한국에서 전혀 처음 보는 음식들이 그 되게 많아요. 그 적합한데 그렇기도 하고 뭐 실제로 호텔 신라 근처에서 제가 예전에 그 결혼식 사회 봤을 때 중국인들이 이렇게 아직도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네. 생각은 들기는 들었는데 거기다 중국인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중동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다는 걸 굉장히 많이 예. 느꼈거든요. 그래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네, 없을 네. 것 같은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는 흐름을 보면은 일단 호텔신라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대치가 컸는데 거기에 예상 수준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불확실성 요소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많이 좀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올해 초에 호텔신라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등이 컸어요. 근데 그 반등이 컸던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규제가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서프라이즈 나왔다. 네. 예. 의외로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추가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악재가 조금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뭔가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계속 그대로 지켜가는 듯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뭐 물론 실적 자체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자면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결국 시장 상황이 지금 많이 불안하고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아주 강한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워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실망하신 게 아닌가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부담이 되는 얘기라는 게 전쟁 나나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을 느끼는 시장인 건 맞거든요. 예. 예, 지금 댓글장에서 얘기 나누시는 부분들이 네. 사실 지금 종목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지현 소장님과의 네. 얘기 이후에 시장에 대한 지금 코스닥이 사실 3%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아마 얘기들을 계속 나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좀 고민이 네. 되고 어렵기는 합니다. 방송 그러니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면세점의 시장 성장성도 컸는데 오히려 시장에 대한 부담이 이런 점들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적이 그래도 지금처럼만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투자 심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풀렸을 때는 그래도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에너지는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도 이준호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형성은 2000도 깨질 수 있지만 만약 2000이 깨져서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들어올 만한 여력은 있어 보인다.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좀 더 무거운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기술적으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올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럴 때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오늘은요. 현물 쪽에서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거래소 코스닥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어느 정도 확대를 하면서 지수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그게 없으면서 좀 움직임이 또 많이 더뎌지는 그런 움직임이네요. 일단 시장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호텔신라 관련된 증권사의 분석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업황은 견조한 만큼 향후 관심은 면세점별 입찰 전략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79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견조한 따이공 수요와 산업 내 경쟁 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여전히 펀더멘털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향후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신규 회사들의 입찰 참여 여부, 그리고 선호 입지, 상품 전략 쪽에 이제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를 12만 6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전 이건 믿고 싶어요. 많이 힘들어도 개별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은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